루틴의 장점이야. 만약에 우리가 만들면 루틴이라는 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잖아. 일상적인 절차 또는 반복해서 하는 일. 루틴이라고 하자. 루틴을 만들면 우리는 할 필요 없다. expand, 쏟을 필요가 없어. 귀중한 에너지를 매일 쏟을 필요가 없다. 분사 구문이라고 보면 돼. 우선순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 매기면서, 귀중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문장, 루틴 만들면 좋다. 에너지 아낀다. 우리는 그냥, 써야 해. 작은 양의 초기 에너지만 쓰면 돼. 요 정도 느낌이야. 우리는 그저 작은 양의 초기 에너지만 쓰면 된다.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은 하고서 이거 자주 나왔었던 건데, 어리 주어고, 관계대명사가 어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보어가, 원래, 아이고, 여기 이즈가, 이거 아니야. 잘못 썼어. 여기 투가 여기 생략이지. 동사가 두 개가 아니라, 어리 주어고,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투부 정사인데, 투를 여기서 생략을 자주 해줘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모든 것은, 그리고 이게 사물이니까 당연히 이지가 맞지, 알이 아니라. 그래서 남겨진, 이거 수동태잖아. 남겨진 모든 것, 하기 위해 남겨진 모든 것은 그저 그것을 따르는 거다. 루틴 있잖아. 약간의 에너지만 써서 만들면 되고, 그거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자, 방대한, 많은이야. 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다. 많은 과학적 연구가 있다. 설명할 메커니즘, 방법이라고 하는데, 메커니즘을 설명할 많은 연구가 있다. 그리고 그 연구에 따르면 요 정도 느낌인데, 어쨌든 그 루틴은 가능하게 해준다. 가능하게 하다라는 동사가 오면은 목적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 쓰고, 루틴이 어려운 것들을 되게 가능하게 해준다. 쉽게 되게 해준다라는 거지. 쉽게 되게 해준다는 방법을 설명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한마디로 뭐야? 루틴?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비콤을 따로 동사로 보면, 이 형식이니까 이 보어 자리에 이지 와야 되고, 또 문법적으로 말고, 또 쉽게만 내용적으로도 difficult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한 가지 간략한 설명은 이거지. 간략히 설명하자면, 간략한 설명은 대문장이다. 간략히 설명하면은, 여기서 as는 when으로 보면 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면, 루틴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반복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면,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이제 주절에 주어, 뉴런, 즉 신경세포인 뉴런이 만든다. 뉴런들이 만들어 새로운 연결들을 만든다. 통해서. 전달이지, 커뮤니케이션, 전달 문을 통해서, 전달 관문을 통해서, 시냅스라고 불려지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은, 설명을 하자면은, 반복하면은 뉴런이 새로운 연결을 만든다. 시냅스라고 불리는 전달 관문을 통해서 새로운 연결 만들어. 반복하면은, 우리 이거 적어야 지금. 반복하면은 점점 능력이 올라가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지. 자, 반복을 통해서, 반복하면 이거지. 연결은 강화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거 가주어 진주어지? 뇌가 그 연결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쉽게 된다. 라는 거지.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반복하면은 연결이 강화되고, 뇌가 그 연결을 활성화하는 게 쉬워진다.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아니고 쉬워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왔고, 너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그리고 it takes 많이 나오는 구문인데, 이 텍스트 다음에 사형식으로 보면 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 하는데 이 사람이 이만큼의 시간이나 노력이 들다 이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주어, 뭐 이거 진뭐 진주어로 봐도 되고, 비인칭 주어로 봐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문이다. 구문으로 외워두면 되고. 그리고 이거 사형식처럼 이렇게 사람 사물 해가지고 이게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얘가 이거 투부정사 하는데 이만큼이 들다,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의미상의 주어로 봐도 되고, 이거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바꿀 때 자리가 바뀌면 전치사 for를 쓰잖아.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구문이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둬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그 단어가 마스터 되어지는데, 다 학습이 되는 데는 다양한 간격을 두고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단어를 나중에 떠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필요하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똑같은 시냅스를 언제까지? 결국 너가 그 단어를 알 때까지 뭐 없이? 생각하는 거 없이 의식적으로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없이 그 단어에 대해서. 이시 말하는 건 이 단어지? 여기 어디 갔어? 이 단어,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요거를 나타내고 또 요거를 나타내고, 어쨌든 단순히가 댐이 아니라 이시다. 그래서 루틴의 장점, 반복하면 좋다. 문법적 내용도 그 잘 보고.